내 입술 혹시 불렸댔나요? 안녕하세요, 뽐뽐뽐뽐입니다. 네,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굉장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뭐냐고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정보를 제가 오늘 하나 들고 왔는데, 바로 여러분들 빕스! 이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 지금 막 군침이 막 돌죠. 저 정말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생일날도 가고 뭐 부모님 생일날도 가고 정말 많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빕스에서 이제는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짝짝짝! 짝짝짝! 근데 또 여러분들 빕스에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배달! 빕스 배달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만을 기다리면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금 공복이거든요. 굉장히 배고픕니다. 사실 지금 업텐입니다. 굉장히 업텐이에요. 아, 배가 고파. 아, 근데 나 지금 빨리 먹고 싶어서 텐션 업한 거거든요. 아, 배달이 언제 오는 거야? 거의 왔대요. 왔어요? 왔대요. 자, 텐션 업해봅시다. 왔다 왔다. 감사합니다. 우와, 뭐가 이렇게 많아? 어머, 엄청 푸짐해. 냄새 끝났다. 그래, 이렇게 음식을 보여줘야 텐션이 올라가지. 자, 굉장히 푸짐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빕스답게 뭔가 비주얼부터 굉장히 고급져요. 블랙. 이거 포인트로 이렇게 블랙을 딱 이렇게. 그리고 와, 진짜 지금도 윤기가, 그리고 엄청 뜨끈뜨끈하거든요? 이게 기네스랑 같이 콜라보를 했다고 해요. 아, 맛있겠다. 아, 사실 원래 이렇게 뜯어버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잘 옆으로 이렇게 쏙 빼겠습니다. 아니, 안 빠져. 아, 어떡해. 지금 급해 죽겠는데. 아, 모르겠다. 잘 옆으로 이렇게 쏙 빼겠습니다. 이거는 수란 또 명란 까르보나라. 제가 사실 요즘에 명란을 잘 못 먹었는데 명란에 빠졌거든요.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 흥분 좀 가라앉게,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은 이겁니다. 와, 진짜 이건 비주얼 미쳤다. 이거는 기네스 블랙페퍼 시림프.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기네스 블랙치킨. 약간 블랙으로 좀 느낌을 잡았네요. 블랙이요? 오. 자, 그러면 우리 빨리 먹어봐야 되니까 또 분위기 있게 집에서도 빕스 분위기 나게 좀 이쁘게 플레이팅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접시도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는 리얼 내 스타일대로 좀 꾸며볼게요. 모양이, 아, 위에 올라간 게 이게 명란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시해요? 자, 이거를 다시 좀 여기다가 담아볼게요. 아, 요거였네. 아, 이거였다. 자, 폭립은 이 위에다가. 우와, 이거 진짜 빕스 같아. 와, 이게 내 생일날 이걸 먹었었어야 되는데. 어? 설탕아, 너도 빕스 해서 왔니? 설탕아, 아니, 강아지들도 빕스를 또 알아요. 지금 냄새 막 같이 뭔가 봐봐. 설탕이가 웬만하면 안 오거든요? 지금 빕스 냄새 맡았어. 어머. 자. 어어어어. 야, 근데 진짜 많다, 양이. 마지막은 오케이, 너로 정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이쁘게 접시에 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설레지고, 그리고 음식이 비주얼이 우선 이쁘니까 뭘 해도 이쁘네. 아, 그리고 이 기네스 블랙 치킨은 이미 빕스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블랙 치킨도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끝! 이제는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있으니까 빨리 이제 식탁에다가 이렇게 딱 예쁘게 해놓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겨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이쁘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한상 차려봤는데 아니 정말로 빕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가 빕스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혼자서도 집에서도 편하게 빕스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 이제 진짜 먹는다요! 아, 뭐부터 먹지? 나 너무 설렌다. 저는 파스타! 큰 파스타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나 너무 배고파. 자. 이거 먹는 거죠? 이거를 터트리는 거래요? 터트려! 와우! 우! 벌써부터 고소하다. 사실 파스타라는 게 한 접시 다 먹고 나면 느끼하잖아요, 끝에는. 근데 이건 계속 먹어도 느끼하지 않을 맛인 것 같아요. 하나. 야, 그럼 확실히 계란 노른자랑 같이 먹으니까 고소하네. 요거지? 행복한 맛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제가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거, 기네스 블랙치킨! 굉장히 요즘 핫하고 많이들 드시고 계신다는 그 블랙치킨 먹어볼게요. 소스 한번 좀 먹을게요. 와우! 우리가 평소에 먹던 순살 치킨이랑은 묘하게 맛이 달라요. 비주얼부터가 다르니까 맛도 그 느낌도 다르겠죠. 제가 이제 소스 찍어서. 무슨 왠지만인 줄 알겠네. 요쯤에서 자, 콜라니 짠! 아, 자, 이제는 기네스 블랙페퍼 쉬림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냄새부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와,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으니까 레스토랑처럼 이렇게 잘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바삭바삭. 저는 새우 껍질을 함께 먹는 편입니다. 껍질을 까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껍질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껍질이 잘 씹혀요, 엄청 바삭하게 과자처럼. 사실 제가 이렇게 예쁘게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그런데도 바삭함이 살아 있어요. 소스에 찍어서. 행복해. 자, 이제 대망의 폭립입니다, 여러분들. 빕스하면 폭립, 폭립하면 빕스. 빕스가 폭립을 안 먹고 있는 사람 진짜 없을 거예요, 아마. 자, 우선 잘라서 먹어볼게요.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긴 하지만 처음은 이제 잘라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 돼! 흥분해서 그래요. 이거 그냥 손으로 먹을게요. 살 많은 부분. 여부분. 자, 보이십니까? 먹을 거예요. 자. 내 입술 혹시 블랙됐나요? 와, 우선 이렇게 할 때 살이 그냥 벗겨져 나가거든요? 이거는 소스를 찝어서. 완전 맛있어! 아, 이게 이름이 기네스 치즈 폭립이잖아요. 와, 이거 확실히 찍어 먹어야 되네. 치즈 향도 나면서 단맛이 들어가니까
사실 요거만 먹었을 때는 살짝 좀 짭조름하면서 강한 맛이 있는데 요게 그거를 확 잡아줘요. 맛있다 맛있다. 요건 뭐 금방 먹겠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다 맛보았는데 제가 여기 중에서 이 네 가지 음식 중에서 저 최애 메뉴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진짜 너무 다 너무너무 기대 이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맛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너로 정했다! 기네스 치즈 폼 폼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정말 너무 다 맛있는데 이렇게 뭔가 치즈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 폭립이 굉장히 맛있구나 라는 신세계를 알게 해준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폭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맛있게 빕스 분위기 내면서 집에서도 이렇게 레스토랑 분위기 내면서 행복하게 즐길 수 있구나라는 걸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맛있었는데 이게 뭐죠? 어머! 저 배부른데요? 이건 뭐죠? 아 진짜로요? 아 이게 그때 그 말했던 그거구나. 자 우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커요. 여기는 굉장히 밀키트 간편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두 팩. 소스도 이게 와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이게 리얼입니다 여러분. 맛있다 맛있다. 이건 뭐 금방 먹겠네. 이게 아직 출시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제가 한번 먼저 맛을 보고 맛이 어떤지 이렇게 또 포장해서 온 걸 제가 해먹어봤을 때 맛이 그대로인지 한번 그래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돌리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돌려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는데 접시에다가 이거를 잘라서 얹어주고 와우. 살짝만 싸워보니까 나서 이 상태로 이제 돌리면 됩니다. 5분 정도 이렇게 돌리면 끝! 자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요거를 까보도록 할게요. 와 대박이다. 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이것도. 아까 먹은 것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다이어트 폭립이고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꺼냈던 이게 그냥 일반 기본 폭립이라고 합니다. 저는 1인으로 그냥 간편하게 먹을 때 이제 그냥 폭립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직접 요리한 이 정도는 뭐 직접 요리한 거죠. 뜯고 붓고 돌리고 이거 요리한 겁니다. 살코기만 이렇게 해서 와 봐봐요. 지금 나 썰기만 했는데 이게 뼈가 이렇게 나왔어. 그 정도로 진짜 부드럽다는 거야. 폭립을 아까 먹었는데 들어가네. 아 잠깐만 소스 좀 갖고 올게요. 너무 맛있다 어떡해? 여러분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폭립 그리고 이 자이언트 폭립의 이 폭립은 네이버 검색창에 CJ푸드빌 스마트 스토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주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솔직히 전 캠핑 갈 때 챙겨갈까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도 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이 많이 쟁여두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좀 더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근데 이건 진짜 먹어야 돼. 접시만 준비하면 돼요. 접시만.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배부르게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시켜가지고 조금 남았거든요. 요거는 집에서 맛있게 집에서는 맥주랑 함께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광고였지만 정말 빕스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먹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배달로 시키셨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빕스 배달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요 모든 곳에서 배달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이 맛있는 이 행복감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너무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뽀뽀뽀 뽀미였습니다. 안녕!